인상 생선 아직은 말 남았다. 아 입질이 아예 없네. 바깥으로 멀리 쳐볼게요. 바위를 넘겨서 멀리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대를 갖다가 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면에 최대한 가깝게 숙여졌습니다. 그리고 대 방향에 따라서 입질을 받거나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입질을 못 받아요. 그 찌가 지금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반대쪽으로 하고 있어야 돼. 바람 방향이랑 같은 방향 쪽으로. 그래야지 초리에서 느껴지는 톡톡거리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찌가 보이니까 내가 이러고 있는다고 했어. 자, 지그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다시 바람 방향과 비슷하게 한 상태에서 살짝 견제. 초리 봐봐. 초리 지금 톡톡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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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때 들린 거야, 그냥. 그럼 잡힌 거야. 이해가? 뭔 소린가? 톡톡거릴 때 그냥 들기만 하는 거라고. 전유동은 고기가 이미 먹은 상태란 말이야. 그걸 드랙 주고 이런 잔잔한 데에서도 드랙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고기 힘을 빼야 된다고. 내리면서 감고 지그시 땡기고. 또 돌 같은 데로 가려고 하잖아. 그렇게 하면 이게 반대쪽으로 돌 있는 데로 가지 말려고 방향 틀고. 요 앞에서 또 대가리 앞으로 박을 수가 있다고.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수면으로 띄워야지. 파도 항상 오는 파도 보고. 파도가 밀어주면 슬쩍 이제 올려줍니다. 파도 오죠? 못 들고 있어갖고 생선이 가라앉아 버렸어. 들어야 돼. 파도 타기 하듯이 들어야지 그걸 밀고 나한테 온다고. 그렇지. 요번 같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생선이 이렇게 파도 타듯이 나한테 온단 말이야. 얼마나 쉽습니까? 뜰채 없어도 마지막까지 손맛을 느낄 수 있고. 응?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가? 이상 생선